저는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직장 이동으로 인해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교단도 확인하고 평판도 좋은 교회를 찾아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사대는 물론이고 사돈의 8촌까지 함께 다니는 지역 교회로 성도들이 거의 가족같이 오래된 사이더라고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정부친 모교회를 떠나온 것도 서글픈데 텃세로 인해 소외감마저 드는 교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목사님, 성도 간의 텃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 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새로운 분들이 오면 성도도 늘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새로운 분들이 오면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몇몇 분들 통해서 칭찬도 받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누군가는 시기심이 발동되고 막 그러면서 텃세가 작용이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왜 이렇게 설쳐? 아,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는요, 웰컴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가 오든지 환영하고 영접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새로 와서 열심히 하고 열정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런데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새로운 분들이 와서 열심히 막 하면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공각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 교사회의 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공각 공부 때 제발 그 한쪽 편에서 한쪽 반에서 그 간식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 반에서 간식을 먹으니까 자꾸 우리 반 아이들이 자꾸 거기를 쳐다보고 집중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도 사주세요. 선생님도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헌신한 거잖아요. 맛있는 거 대접하고 맛있는 거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박수 쳐줄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귀한 일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하향평준화로 만들거든요. 이런 교회 문화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가진 그 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웰컴하고 그분들에게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 시너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어색함을 각오하고 성가대나 교사 등 그런 봉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일이 조금 피곤해도 모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지치고 상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도 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한 치유도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봉사에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신앙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분들에겐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쪽 교회 다니다가 예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가 또 이쪽 교회 예배 드려서 예배 또 마음에 안 들고 저쪽 교회 들어가서 또 예배에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뭐냐면 예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깊이 안으로 못 들어갔다고 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사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의 기쁨들을 또 새롭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은 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예배만 드려라, 봉사를 해라 이런 거기보다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서 어떤 것이 내 신앙 성장에 유익한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 섬기신 교회도 신도시에 있는데 새신자들이 정착하게끔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요? 저희 교회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득권이에요. 일단은 이런 원칙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무슨 양육 과정을 거쳐야 봉사를 할 수 있다. 뭐 1년을 지나야 봉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저희는 규정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교역자가 그 성도들의 상황과 삶을 살펴보고 이분이 그래도 안전한 분이다. 뭐 예를 아까 얘기했듯이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이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뭐 봉사의 자리 어느 자리나 다 갈 수 있도록 저희는 웰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성도들이 담임 목사 신방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는 새 가족만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는 교구 목사님이 신방하는 그 규정 앞에서 기준 앞에서 우리의 기득권은 없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새 가족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 가정을 우리는 웰컴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되게 강조하는 것 이것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이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요 이제 역사가 140년을 향해 가요. 1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140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전통 기득권이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 기득권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 이웃 세대들이 터부시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빨리 이 잘못 쌓여진 전통과 기득권과 텃세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웃들에게 조금 더 웰컴하는 모습,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 새신자에게 텃세를 부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왜 없겠어요? 그런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면 당신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처음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거나 교회를 나온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성도가 기존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옮긴다라는 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과 같은 뭐 거의 같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온다?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옮기거나 또 교회를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 웰컴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결코 적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원하고 또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기득권들 우리가 모르게 쌓여진 그 전통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웰컴하는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국교회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동해야 할 때 목사님께 교회를 추천받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예요. 내 교회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가는데 어느 교회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꺼이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갖는 거 참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새벽 예배도 잘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등떠밀어서 내보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멀리 가서도 오고 싶다는데 가까운 교회라 등떠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도들의 귀한 선택권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가 함께하고 싶은 교회, 또 이웃들이 정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교회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새 교회에 정착하려는 성도님들을 위로해주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낯설어요. 낯설고 어색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은 때로는 낯설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더 걸어나가면 그 속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앙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만 빙빙 돌지 마시고요. 교회를 이 교회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교회에 가고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발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보화를 캐내는 노력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